미술관은 허락한다. 방문객들로 하여금 예술 작품을 보게끔. 그러나 그것은 만지게 허락하지는 않는다 해서 일반 동사 목적어 뭐 쓴다? 투부 정사 벗이니까 나붙여서.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게 뭐라고요? 자들에게 있어서. 여기 뭐 들어가요? 그쵸. 그들은 볼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은 appreciate가 뜻이 뭐였죠? 그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까? 운이 좋게도 이 박물관은 인식했다. 이 문제를. 그쵸? 그리고 이 박물관은 미술관은 결심했다. 전시회를 만들기로. 그 전시회에서는, 그쵸? 인 위치 앞단어에서니까 이제 인 위치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전시회니까 전시회에서 시각적으로 손상을 입은 누가? 방문객들은 뭐할수 있더라? 만질 수 있더라. 예술 작품을 어떻게? 전시된 아니에요? 온 디스플레이. 네, 온 디스플레이. 그래서 전시된 작품을 만질 수 있더라. 자, 미술관이 프라도 미술관인데 3D 형태의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다. 전시를 뭐하게 하기 위해? 가능케 만들기 위해. Make possible이죠? 네, 여러분 누가 시험 봐요? 근데 내가 더 잘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네, 엄청난 꼬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사용했다. D두라고 불려지는 과정을 썼죠? 그래서 물리적 특징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에 더하기 위해서예요. 투 다음에 동사원 형사니까 add to 써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그림 작품의 물리적인 특징을 더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썼다 이거죠. 자,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그들은 각 그림에 뭐를 떠서 복사본을 특수 잉크로 뜨죠. 그 다음에 그들은 화학 물질을 처바른다 써야 되거든요. 처바르다가 뭐예요? Apply입니다. Apply, 과거형이군요. Applied to. 그래서 프린티드와 병렬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인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거 바를 때 어플라이를 써요. 이게 적용하다는 뜻도 있는데 바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 화학 물질을 특정한 부위에 바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질감과 부피감을 더하기 위해. 그쵸? 뭐 광대 쪽에 더 많이 바르겠죠. 튀어나오게도록.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러한 복사본을 뭘까요? 아, 모르겠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 덮는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사본을 원래 색깔들로 cover a with, 그쵸? 덮는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색으로 덮어야죠, 여러분. 원래 색으로. 아무리 시각장애자라고 해도 색을 이렇게 흑백으로 하면 안 되겠죠? 원래 색깔로 이제 복사를 덮는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그 방문을 방문 아 뭐야 그 미술관은 희망한다. 시각장애자들도 뭐할수 있기를. 생각하실까 이미지. 그쵸.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뭐 써요? 과거 과거요. 쓰죠. 자, 표면을 뭐함으로써 그들의 손으로. 그쵸. 느낌으로 써죠. 뭐뭐 함으로써가 영어로 뭐예요? I feeling 쓰면 되죠. 자, 이 전시회는 아폴로나 뭐 아무튼 이와 같은 작품들을 모나리사 같은 작품들을 포함했습니다. 마스터피스는 띵작이죠, 띵작. 넌 나의 걸작이야. 자, 그다음에 이거 오디오와 그 말로 그다음에 점자 안내들이 그쵸? 안뭐 점자 그 안내 문이 그쵸? 안내 문이 되겠죠. 안내문은 방문객들에게 추가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나는 느껴요. 그 피부의 질감을, 텍스처 아니에요? 텍스처? 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그입 주변에, 입 위에 떠 있는 남자의 무슨 표정? 놀라움의 표정도 느낌도 있다요. 한 방문객이 말했다. 뭐뭐 하는 동안에가 영어로 뭐죠? 와일드 하면 ing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만지고 있는 동안의 그림을 이 사람의 그림을 이 새로운 기술은 도와준다. 시각장애자들이 뭐할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뭐를 가지고 와우. 위드 아닐까요? 위드? 위드?
아니다. What others see구나. 아, 죄송해요. 내가 다 맞춰버려서. 자, 다른 사람이 뭐할수 있는 것을 볼 수, 볼수 있는 것을 보게끔 돕는다. 헬스 무슨 동사? 그쵸. 동사 원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새로, 개놈이 뭐랬죠, 여러분? 개놈즈가? 지도예요, 지도. 유전자들을 모아가는 지도, 나선형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쵸? 자, 유전자 지도를 디지털화 시키는 데 대한 의견. 새로운 기술이 매년 등장하나, 그러나 그것들은 종종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뎀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들. 그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몇몇은 도덕적, 그쵸. 에스닉, 아, 에티컬, 아, 미안, 에티컬, 아, 미안. 에티컬. 네, 1등급. 그 다음에, 불법. 떨어졌어. 리갈. 네. 자, 다시 2등급. 네. 자, 그래서, 윤리적 법, 아, 뭐야,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예측했다. 그쵸? 자, 우리가 아마도, 뭐할수 있다고, 디지털화 시킬 수 있다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가까운 미래에. 자, 몇몇 사람들은, 그쵸, 썸 다음에 뭐 나온대 했죠? 즈는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쵸. 여기는 뭐일 테고, 찬성 쪽일 테고, 아, 여기 반대쪽이구나. 여기는 뭐예요? 한쪽이 반대면 여기는 뭐가 돼? 찬성이 되겠죠? 자, 몇몇 사람들은 생각한다. 뭘까요, 이게? 아, if구나, if. if 무슨 법? 만약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월, 그쵸. 그 다음에 would 다음에 create.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보다? 그쵸. 이점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러한 혁신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에 걸리니까 could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 거죠. 예, make 형용사, 아니, make 목적어 형용사.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better, 더 좋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제 생각은요, 사람들의 개념을 디지털하는 것이 좀더 많은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다가 영어로 뭐죠? 그쵸, lead to. 자, 문제들보다 예를 들면, 그쵸, 여러분, 이거는 해석을 모르면 이거 집어넣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해석이 선생님처럼 줄줄 나야 돼요. 자, 그것은 지금 다 가정법에 걸리니까 여기 could 썼죠. 여기도 가정법 would 써줘야 돼요. 다 추측하는 거라서 이제 could, would 써주는 건데, 자, 그것은 아마도 완전히 우리의 헬스케어, 어떤 건강과 관련된 거를 전부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의사들도 이거 추측해야 되니까 뭐 써야 돼요? would. 의사들은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유전적 정보를, 그리고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특정한 의료 치료를 개인화에 맞춰서, 개인적 환자들을 맞춰서. 여기도 뭐 써야 돼요? would 써야죠. 자, 그래서 이것은 make 목적어 뭐 써요? 그쵸, make, 치료를 좀 더, 약이 잘 들을까, 약이 효과적인, effective 하면 되죠? 좀더 효과, make 목적은 형사예요. 뭐가, 치료가, 효과가 좋으니까. 자, 뭐 써야 될까, 이거는? 그쵸, 추가로 also 써야 돼요, also. 네. 추가로. 여기 뭐 써요? 가정법 써있잖아. 그쵸, could 써요. 좀더 유연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질병과 뭐 하는데? 싸우는데. 근데 어떤 질병일까요? 치명적이라는 뜻이 나야 되거든요. deadly, deadly. 죽은이 아니라 li 붙으면 이것도 형사예요. 치명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문제에서 디지털, 이게 뭐 주동이죠? 명주동이죠? 그래서 문제들, 뭐 하는 것이 유전자 지도를 디지털하는 것이 뭐 할지도 모르는,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동사 써야 되니까 여기도 다 가정법, might 써야죠. create, 문제를 create, 커지네 여기는.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트나 커즈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거 순서까지도 맞추면 이제 진짜 잘 열심히 외운 거죠. 자, 그다음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뭐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뭐가 있을지도 모른다가 뭐예요? 뭐뭐가 있다는 영어로 뭐죠? There are 쓰면 되는데 가정법이니까 might be 쓰면 되죠. 그래서 뭐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가 뭐 되었을 때, 인터넷상으로 뭐 되었을 때 쉽게 검색될 수 있기 때문에 검색되다가 뭐예요? be searched인가? 아, shared구나. 죄송해요. 검색이 아니군요. 해지나? 예, 써요.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말고 모의고사부터 하자고 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느려지거든요. 이러한 기술들은, 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죠. 네? 이러한 기술은 또한 뭐될수 있다. 다른 식으로, 여기도 수동의 느낌이죠? 네, 여기 보니까 보험회사가 뭐할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피해질 수 있다고요? 한 글자만 볼까요? 악용되다, 어뷰즈드 아닐까? 어뷰즈드 같아요, 어뷰즈드. 악용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환자들의 디지털 게놈을 뭐해서? 아,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하겠죠, 거절. 그쵸, refuse, 다음에 무조건 to 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이제 뭐 하는데, 보장하는데, 그쵸? 뭐 써야 돼요? 보장하다? cover, 그쵸?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사람들 영어를 뭐랬지? 그쵸? 그래서 위험한 유전적 질병에 높은 위험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험 들게끔 보장하길 거부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 취소시켜 버린다는 거죠. 자, 그 결과 As a result, 자, 그래서 그 유전적 질병의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취급받을 것이다. 공평하게 취급받을까요? 불공평하게 취급받을까요? 그쵸. 여기 가정법이니까 조동사에 가고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뭐 써야 될까요? might be 취급받는 영어로 뭐지? treat. 그쵸. 근데 treat 받는으로 써야 되니까 treat 되는 해진 당한 받는 써야 되니까 treated 쓰면 돼, 이 자식들아. 자, 불공평하게는 영어로 뭐예요? 하게. 그쵸? unfairly.